어제 공장에서 생산한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오른 높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탁구공 중에서 324개를 추출했더니 튀어오른 높이를 조사하니까 표준 편차는 25였다. 자, 표본이 튀어오른 이 얘가 지금 튀어오른 높이니까 X랑 똑같죠? X바의 표준 편차가 25였다는 건 이건 S예요, S.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아니잖아요, 이거. 이해갔어? 자, 근데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신뢰, 추정한 신뢰 구간이 A에서 A 플러스 5였을 때 위에 표준 편차를 구해서 지금 뭘 구하라는 거냐면 알파를 구하라는 겁니다. 요 알파. A가 아니라요. 자, 뭐야. 자, 일단 해봅시다. 내가 이거를 구하기에는 힌트가 없다고 딱 느끼는 게 지금 X바가 없죠? 그죠? X바를 가지고 추정하는 건데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K가 뭔지 몰라요. 이거 왜냐면 이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라는 거는 지금 표본의 표준 편차와 N이 324라는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단 이게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이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주어진 신뢰 구간을 잘 쳐다보시면은 여기에서 더하기 5를 하면 여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 플러스 5에서 A 빼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오죠. 그게 몇이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그럼 이게 5라는 건 우리가 아까부터 신뢰 구간 길이 했죠. 2K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또 나는 S를 알지 시그마를 알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S랑 시그마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표본의 크기가 몇을 넘어가면? 30을 넘어가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근사적으로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근사적으로 2K에다가 루트 N분의 S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뭐야? 2K에다가 루트 N이 몇이냐면 지금 324개를 뽑았다며요. 이게 뭐의 제곱이지? 18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2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9분의 25인데 여기가 5랬잖아. K값이 몇인 거냐면 K값이 25분의 9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고 이거는 소수로 나타내면 1.8이죠. 이해가? 나는 지금 알파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 구해주시면은 K가 1.8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8인데 이게 몇이냐는 얘기잖아요. 확률이 몇이냐. 1.8, 0.4, 6이 됐죠? 그럼 두 배 하면 0. 몇이 되는 거야? 이만 두 배 하면 몇이에요? 0.92죠? 몇 퍼센트? 92% 거예요. 알파는 그냥 90이라 쓰시면 돼요. 이해 봤어?